남주님은 생각이 많아서 머리가 터질 것 같을 때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는요, 메모를 하세요. 생각이 많아서 머리가 터질 것 같을 때, 머릿속이 복잡하고 머릿속에 뭔가 막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그때는 메모를 하세요. 메모를.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면 굉장히 좋답니다. 내가 머릿속에 한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막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아, 이따가 그냥 제 상황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이따가 스타킹 영상 리뷰도 찍어야 되고, 방송도 해야 되고, 영상 편집도 해야 되고, 건우 자고 나면은 막 젖병도 삶아야 되고, 건우 내일 뭐 해야 되니까 그것도 뭐또 챙겨야 되고, 집 청소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머릿속이 막 미치겠는 거야. 뭐부터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미치겠는 거야. 그러면 메모를 하세요. 해야 할 일. 젖병 삶기, 청소하기, 뭐 방송하기, 리뷰 영상 찍기,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냥 상관없이 뭐 이렇게 막 순서에 맞게 1, 2, 3 이런 식으로 적을 필요 없이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 쭉쭉쭉쭉 적어. 그리고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 돼요. 그거를. 제일 급한 게 뭘까? 젖병은 내일 또 써야 되는 거니까 이게 제일 급한 거네. 젖병 삶기 제일 위로 올려. 그 다음에 뭐가 급할까? 청소해야지. 청소 위로 올려. 방송 해야지. 방송 올려. 그 다음에 영상.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막 해. 그렇게 하다가 젖병 먼저 삶았어. 다음 거 뭐지? 청소하긴 해. 청소했어. 다음 거 뭐지? 방송하긴 해. 근데 너무 늦기도 하고 피곤하네. 그래, 그럼 이건 내일 하자. 이러고서 자고 일어나서 어제 못했던 거? 방송하기? 아, 이거 이따 저녁에 해야 되는 거니까 뒤로 해놓고. 영상 찍기? 그래, 영상 찍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메모하는 습관이 진짜, 진짜 좋거든요. 정말. 지금 저는 이제 뭔가를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메모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꼭 이런 거 말고도 뭔가 막 되게 막 힘들었던 일이 있었다든지 뭔가 막 누군가랑 싸워가지고 막 있었던 일이라든지 막 이런 것도 다 메모장에 이렇게 하나하나 적으면은 굉장히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해볼게요. 네, 해보세요. 머릿속에 있는 거. 죄다 적어서 정리도 해보고. 좀 기분이 많이 괜찮아질 거야. 꼭 메모장에 적는 거 말고 막 핸드폰에다가도 해도 되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